이것도 잡았죠? 나이스. 탈론으로 게임 터뜨리기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죽었다.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식은죽 먹기군. 일단 오늘은 큐산마 탈론 강의를 찍어볼 건데 상대는 아트록스네요. 큐산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붙어서 초반 라인전 막 킬각 보거나 이럴 때 많이 가는데, 뭐 W산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클리어 위주로 하고 로밍 위주로 게임을 할 때 많이 가겠죠. 일단 아트기 때문에 이번 판은 큐선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상대로는 일단 뭐 이런 근접 챔프 상대로는 초반에 W 견제만 해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마나는 어느정도 유지해주세요. 이런거 Q 아트 같은 챔프일 때 Q는 한 대는 맞아도 되는데 절대 두 대 이어서 안 맞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거 Q 맞춰서 뭐 W 돌아오는 타이밍에 미니언이 한 마리가 죽어서 2레벨 찍히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타 맞추고 Q평으로 이거 킬각이었는데 Q허리가 살짝 안 닿아서 그냥 전멸 쓸까 말까 하다가 잘못하다가 여기서 제가 죽으면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무리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체력 압박만 넣어놔도 돼요. 체력 압박만 넣어놔도 아트가 되게 힘들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Q평 W 점하면 죽을 것 같은데. 잡았죠? 이거 아트가 살짝 무리했죠? 이런 거 무리하는 거 캐치해가지고 킬각 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번 라인 빨리 메우고 집 갔다 올게요. 지금 리신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거 초반 딜교 이쁘게 해놔가지고 킬각이 바로 나왔네요. 템은 웬만하면은 첫 기한에 돈이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신발까지 섞어가지고 신발에 롱소드 정도 사오는 게 제일 무난무난합니다. 신발이 있어야 백업이나 로밍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초반에도. 또 라인전 하면서도 이런 아트 같은 거 스킬샷 피하기가 되게 좋아서 Q 같은 거 무빙으로 라인 복귀할 때는 이렇게 벽 넘어가주시면서 가면 훨씬 빨라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일자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훨씬 더 빨리 복귀가 됩니다. 이제 아트 같은 거 지금부터 딜교할 때 이렇게 Q를 빼면은 아트가 같이 Q를 쓰면서 들어와 주거든요. 그렇게 싸우면은 제가 이겨요. 이런 거 Q 다 빠졌을 때 Q 타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딜교해주시고 빼주시고. 이게 Q선마를 하게 되면 맞딜이 되게 세집니다. 확실히 그 W선마에 비해. 그리고 아트 저거 패시브 있을 때는 그냥 그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거 패시브 빠지고 싸우는 게 무조건 좋아서. 그리고 감정까지 돌아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살짝 피해서 이거 앨리스 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이거 고치까지 맞췄기 때문에 벽 넘어서 살 수 있었죠.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래도 나이스네요. 이거 라인 같이 밀어주라. 아트 플래시도 빠졌고 리신 플래시도 빠졌죠. 방금 대처 되게 잘했다. 앨리스도 잘했고. 그러니까 큐선마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인전이 센 거를 이용해서 좀 감전. 방금 일부러 집 가다가도 이게 아이쇼핑을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하고 Q평에 다시 평타 쳐서 감전으로 깔끔하게 딜 계산해서 잡았죠.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트랑은 그냥 아트한테 Q로 들어가도 제가 딜교 안 밀릴 거예요. 티아멧이 나오고부터가 탈론이 되게 세가지고 심지어 이제 점화도 같이 돌아오죠. 그 흔히 제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말하는 6렙 이후 콤보는 이제 라인전 하면서 Q선마를 할 때 W한테 맞춰놓고 QR평 콤보가 제일 기본적인데, 이게 W선마 할 때는 그 콤보를 써도 되게 딜이 아쉽게 남을 때가 많은데 Q선마를 할 때는 딜이 확실히 센 게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6렙에 천천히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번 라인 먹고 이번 라인 다 먹으면은 6렙에 찍힐 거예요. 그냥 이거 대포 미니언 좀 빨리 정리해서. 아 아쉽다. 아 이거 내가 리신 음파 피했으면 살았는데 6레벨 찍히면서. 이거 좀 아쉽네. 까비. 뭐 이래도 제가 불리하고 이럴 게 없어서 아트가 지금 도란 거 많아 들고 있기 때문에 집 가면은 한 루비 수정의 롱소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규선 마탈론 하면서 생각할 거는 이제 라인전 센 거 이용해서 계속 상대 정글 들어가주는 플레이가 제일 좋겠죠. 리신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거 따라갈게요. 아직 이 친구 6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저희 팀 브라움까지 백업을 와주면서 이어서 평 넘어서 평타. 이거 살짝 빠져서 그냥 이건 빠질게요. 저희 팀이 마무리할 수 있는 거니까. 무리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벽 넘어 갈만도 했는데 내가 아직 궁이 없어서
이제부터 이 핑화는 웬만하면 저희 쪽 진영보다는 상대 정글 같은 데다 박아놓을게요. 상대 정글에 박는 이유는 상대 동선 체크랑 또 리신 같은 거 보이면은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하나 박아놓고 집 가서 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날불이 살아있는 거 체크됐죠. 집 가서 템은 이게 Q3할 때는 그 라인전 센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톱날 단검 정도까지만 뽑고 기동신을 가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게 톱날 단검 있고 없고 해도 또 딜 차이가 되게 심해가지고 리신이 지금 여기에 보였죠? 그러면은 아마 이거 먹을 거고 저 위쪽 돌거북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가 젠데니까 레드를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미드 라인을 가는 것보다는 바로 상대 레드로 뛰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바로 레드로 뛰게 되면은 여기 핑화 있으니까 와드 걸릴 걱정 없고 여기서 한 5초만 세고 들어가면 리신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게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시야 같은 거 이용해서 상대 위치 같은 거 이용해서 상대 정글 망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규산마 탈론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더블 선마만큼 라인 클리어가 빠르고 이러진 않지만 결국 규산마는 딜이 그 우겨넣는 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라인전 주도권 잡는 걸 이용해서 먼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 쿨타임 돌기 전까지는 살릴게요. 지금 무리하면은 아트한테 잘못하다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성장 차이가 나도 아트한테 질 수가 있거든요. 아트가 되게 신났죠? 뼈방패 한번 빼놓고 아트가 그냥 아주 칼 내려놓고 신났긴 한데 뭐 저거는 무시하고 궁 쿨 돌 때까지만 일단 살릴게요. 지금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트도 아트인데 지금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리신이 오면은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이쪽 양쪽 벽이 지금 다 빨간색이 노란색이잖아요.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라인 클리어만 앨리스가 와도 이거 억지 호응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최소 할 수 있는 호응만 하고 무리해서 호응은 안 하겠습니다. 아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이러면은 여기 중간에서 아트 끊으면 되죠. 여기서 아트가 이거 눈치챘는데 이거 빼자 빼자 리신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건 빼는 게 맞아요. 아이고 이거 빼야돼 빼야돼 이거는 그냥 리신만 잡아줄게요. 아 이거 속박을 맞아가지고 아니 뺄 수 있겠다. 일로 위로 빼면은 살 수 있죠. 리신 잡을 때는 W한테 맞춰놓고 QR평 한 거고 지금 카이사 혼자 있으니까 플래시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바로 붙어줄게요. 이러면 잡았지. 바로 쭉 빼는 거보다 다른 라인까지 상황까지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로밍 갈 수 있으면은 가가지고 잡아주면 조금 더 좋겠죠. 뭐 한라인 타는 거보다 이렇게 카이사 망쳐서 제가 라인을 놓치긴 했지만 킬도 먹었고 이 로밍의 핵심이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라인 이득을 보면은 결국에 그게 게임 전체에 주는 영향이 커가지고 저도 이거 라인 억지로 못 밀어요. 지금 아트가 템이 잘 나와가지고 이거 거리 잘못 주면 제가 집니다. 그래가지고 앨리스 지금 미드 띄워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앞에서 깝죽 대기만 할게요. 위쪽에 리신 보였다. 이거 리신 위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바로 붙어줄게요. 귀동신이라 이거 바로 쭉 따라갈 수 있어. 궁도 빠졌지 심지어. 오 이건 그냥 뺄게요. 아트 올라오긴 하는데 일로 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동신 터지면서 충분히 살죠. 이거 티아멧 평 티아멧 큐평으로 잡아주고 방금 딜 계산 조금만 잘못했어도 제가 역공강 당할 수도 있어서 일부러 깔끔하게 콤보 넣었습니다. 이것도 들어오는 거 깔끔하게 티아멧 큐평으로 마무리했죠. 되게 침착하게 했다. 이거는 그냥 라인 다 버리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라인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인 다 버리고 타워에도 주더라도 이런 타이밍에 어중간하게 라인 받아먹는 것보다 빨리 집가서 템 사오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정글이 잘 봐주긴 해가지고 정글이랑 한만 조금만 잘 맞춰도 그러니까 좀 특히 뭐 탈론으로 정글이랑 듀오할 때 이런 공격적인 좀 센 챔프들 막 앨리스 이런 거 쓰는 정글들이랑 맞추면 되게 좋아요. 이제 지금 아트 또 안 보이고 드락사르 나왔으니까 시야 체크 되거든요. 이거 바텀 다이브 보자. 지금 바텀 저희가 주도권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이 뛰어가지고 다이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리신 있죠? 그럼 리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플레이예요. 탈론으로 미드 라인 주도권이 있으면 먼저 돌아다니면서 상대 정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다가 꼭 상대 바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밍 가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 한 겁니다. 이것도 잡았죠? 나이스. 탈론으로 게임 터트리기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죽었다. 나 이거 아트록스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아쉽다.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안 했네요. 그 아트록스가 미드에 안 보이고 내려오는 걸 생각해서 좀 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왔다. 좀 아쉽네. 그러니까 탈론은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얘는 단순히 피지컬 챔보다는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판단력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맵 크게 크게 보는 거라. 일단은 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상대 바텀이 피가 없고 우리 바텀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바텀을 뛰면은 다 잡을 수 있겠다 하면은 바로 바텀을 뛰는 거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좀 CS 다 포기하고 로밍을 다닌 거라 분당 거의 1킬씩 관여하긴 했지만은 좀 CS가 많이 딸리고 있죠. 레벨링이랑 11레벨만 찍고 내려가서 이제 카이사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템이 이 정도 야, 이건 그냥 빼야겠다. 무리하지 말고. 아유 놀래라. 모르가나 나타나서 저 그냥 QR평 하면은 죽어요. 궁이 있을 때 카이사 정도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살짝 이것도 심리 이용한 플레이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카이사도 그러면은 이게 탈론이 여기 있으니까 좀 조심하겠다 하다가 탈론이 이렇게 빠지는 무빙을 여기서 보여줘요. 아 뽀삐가 오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카이사가 오면은 벽 넘어서 또 잡을 수가 있어서 불실 빠졌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카이사 오면 잡을게요. QR평 티아멧. QR평 티아멧 W 쓴 건데 그냥 QR평에 터졌네요. 지금 템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는 쭉 빼자. 쭉 빼서 집 가서 템 사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제가 카이사 지금 0킬 6데스죠. 이거 완전히 망치면은 멘탈도 깨울 수 있고 게임 되게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뿌삐가 탑에 있으니까 카이사는 미드 아니면 바텀에 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미드 교전 일어났으니까 바로 붙어줍시다. 지금 제가 와드에 이미 위치가 보이긴 했는데 이런 거 QR평 하면은 카이사 죽어요. 저는 이제부터 계속 카이사만 열심히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상대 멘탈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인성질 이런 걸 떠나서 사이코패스 떠나서 상대의 그 멘탈을 깬다는 게 롤에서 되게 그 게임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 멘탈도 슬슬 건드려줄 겸 원딜만 좀 집중해서 잡아주시면 게임 좀 풀어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심지어 원래 망에 있었는데 여기서 끝까지 잡으면 이제 카이사 입장에서는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 잡아서 뭘 하려고 계속 죽여 막 이러면서 서서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빠질게요. 상대 위치 하나도 안 보이니까. 카이사 여기 보였죠? 그러면 카이사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콤보가 살짝 꼬이긴 했는데 W 못 맞춰서 그래도 깔끔하게 잡긴 잡았죠. 브라움한테 이거 거리 주고 이제 어차피 아직 궁도 쿨이고 집가면은 톱날 단검이 나오기 때문에 집가서 톱날 단검 사오면 될 것 같네요. 무조건 3코어는 밤의 끝자락. 이거는 선마 상관없이 무조건 밤의 끝자락 가주시면 되는데 이게 밤의 끝자락이 탈론한테 되게 저는 드락사르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우무도 좋긴 한데 그 밤의 끝자락 유무가 되게 안타 때나 암살할 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상대 입장에서. 지금 카이사도 여기에 보였죠? 그럼 엘로 가서 여기서 성궁 쓰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호자 때문에 딜계산이 살짝 부족할 뻔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잡았네요. 아트록스도 잡아주고 그 불클도 좋기는 한데 저는 요즘은 그냥 무조건 탈론은 3코어 밤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밤끝 자체에도 체력 옵션도 있고 일단 안정적인 게 차이가 되게 심해요. 진입할 때 불클은 좀 더 팀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면 밤끝은 탈론 챔프 자체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라 탈론 챔프랑은 밤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팀 미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한데 이거 붙어봤자 어차피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바텀 압박해주는 게 낫죠. 바텀 타워 밀고. 아니요 요즘은 밤끝 2코어로 가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3코어로 올립니다. 2코어 요우무 가고. 물론 요우무도 일단 기본 칼 자체에도 그 비전투시 이속 옵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쵸. 카이사 멘탈이 나가버렸죠. 이렇게 멘탈 깨는 법 별로 안 어렵죠. 멘탈 깨면은 쉽게 게임을 승리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뭐 게임 이기기 쉽죠? 상대 멘탈 깨가지고 게임 이기기. 와 근데 이거 승리창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되게 멋있다.